안녕하세요. 럭녀예요. 조현병 환자분이나 정신병의 환자분의 가족들은 다들 어떻게 마음을 관리하고 계신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저도 마음이 너무 괴롭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원망하고 엄마를 원망하고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냥 이렇게 연이 끊어졌으면 좋겠고 너무 괴로운 일들이 나에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엄마랑 이제 연락도 아예 안 하고 싶고, 그래서 솔직히 지금 또 진짜로 엄마가 돌아가시면 나 눈물이라도 흘릴까? 나 눈물은 흘릴까? 진짜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서 이게 엄마에 대한 거리가 생긴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아빠가 옆에서 그래도 지금까지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아빠고, 아빠가 엄마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돌봐줬기에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고생스러움을 아빠가 다 했고, 어떻게 보면은 안 겪어도 될 고난을 엄마라는 존재로 인해서 우리 가족에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쉽게 안 다스려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엄마의 안 좋은 모습을 보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같이 힘들어 할때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도 며칠 전에는, 얼마 전에는 정말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스스로는 너무 내가 잘하려고 하고 세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뭔가 잘하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거기다 엄마는 입원했고 이 상황은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르겠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답답함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당장에 저조차도 마음을 이렇게 컨트롤을 제대로 못 하는데, 엄마 같은 경우는 여기에 환청이나 그 망상에까지 시달리는데 얼마나 스스로에 대한 마음을 조절하기 힘들까. 이렇게 엄마를 이해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내가 살아가려면 내 마음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 요즘에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제 스스로에 대한 마인드를 잘 컨트롤 하려고 합니다. 정신병에 걸린 환자분의 보호자로 있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아요. 외면하려고 해도 결국은 내 가족이니까 이 인연은 쉽게 끊기지도 않고, 그리고 자식을 낳아보니까 내가 내 부모에게 제대로 된 효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자식에게 효를 바라겠냐는 거죠. 그거는 제 욕심이고, 엄마가 그냥 좋아지기를 기대는 해보지만 나이나 앞으로의 몸 상태 이런 걸 보면은 완벽하게 좋은 상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계속 절망적으로 있을 순 없잖아요. 왜냐면 아빠도 평생을 엄마를 위해서 고생했고, 엄마도 환청이 들리고 싶어서 들렸고 망상을 하고 싶어서 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병이니까.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니까 내가 더 잘돼야 된다. 스스로 내가 더 잘해서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제 욕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나오니까 매번 괴로웠어요. 근데 이제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인생이 한 번뿐인데 너무 제가 그한 번뿐인 인생을 너무 잘 살려고, 너무 내가 잘 되려고. 근데 제 욕심은 이만한데 제가 실제 노력은 요렇게밖에 안 하고 너무 집착을 했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이 남녀 관계에서도 너무 한 사람이 집착을 하면 오히려 그게 멀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돈이든 경제든 뭐 물질적인 거든 제가 오히려 그것에 집착할수록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욕심이 너무 컸고 내가 너무 잘 되려고 잘 살려고만 막 너무 집착하니까 이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지금은 마음을 오히려 탁 놔버렸어요. 요번에 제가 명심보감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 수업에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남자가 네 명의 부인을 돕는데 이제 그 남자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인에게 같이 죽어달라고 차례대로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부인은 외모가 가장 출중했고, 나와 같이 죽어줄 수 있니? 근데 싫어요. 외모 싫어요.
근데 두 번째는 또 돈이 많았어요. 나랑 같이 죽어줄 수 있니? 싫어요. 세 번째도 역시 싫어요. 근데 네 번째는 이제 그렇게 관심도 없었고 그냥 그런 아내였는데 나랑 같이 죽어줄 수 있니? 이렇게 했더니 그럼요, 제가 같이 죽어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죽어서는 돈도 가져가지 못하고 이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어떤 걸 소유하거나 막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결국 죽을 때는 이 마음 하나 가지고 간다라는 거를 그 상황의 예시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우리가 막 괴로워서 자살을 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괴로워서 자살을 했는데 마음은 죽어서도 계속 같이 가는데 똑같이 죽어서는 그 괴로운 마음이 없어질까요? 이 마음을 내 스스로가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인생이, 지금의 인생 자체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 내 마음을 어떻게 먹냐, 이 상황에서 혹시나 죽는다 치더라도 내 마음이 잘 닦아져 있으면 죽어서도 난 행복하겠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은 굳이 돈이든 얼굴 때문에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할 이유가 없겠구나, 그런 약간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은 이 괴로움이나 고통을 느끼는 것도 상대적이잖아요. 누구는 더 힘든 일이 있는데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괴로움을 거의 그분만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이고 누가 봤을 땐 별로 안 힘드네? 누가 봤을 때 너 진짜 힘들겠다, 이렇게 상황이 다른데 제가 어떻게 마음 하나 받아들이냐, 이거의 차이인 거예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 그러니까 제 마음을 앞으로 조금 더 잘 쓰려고 지금은 좀 노력 중이고, 어차피 내가 잘 되고 좋은 인생을 살 건데 굳이 지금 당장의 어떤 이익들을 보고 이걸 돼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런 압박에 제 스스로를 너무 쪼여왔던 것 같아요. 그냥 조현병 가족분들도 저처럼 정말 마음이 힘드시고 많이 무겁겠지만은 진짜로 이런 엄마가 그래도 있음에 감사하고, 조금은 내가 이런 삶을 살아도 괜찮다, 이런 부모 때문에, 내가 네 부모 때문에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에는 부모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로 부모 덕분에 내가 태어난 거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고, 그렇기에 일단은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내보는 것부터 시작해봐요. 당장에 그 사람 자체가 변하진 않겠지만은 제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은 그래도 전보다는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모두 힘내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